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온 바로 펜서 카멜레온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벨드, 잭슨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가격대가 좀 높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펜서 카멜레온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카멜레온을 어떻게 사육하고 어떻게 먹이를 먹고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땅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앙컷 사육장입니다. 오, 승질내네요 얘가. 우와, 오, 화낸다. 야, 일로 와봐. 와, 안 잡히려고 해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이고요. 지금 성체가 되려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수컷들은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가진 반면에 암컷은 약간 황갈색 또는 약간 흑색 또 노란색 계열로 씩씩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친구는 바로 수컷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제 암빌로비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샵에 저랑 함께 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다리도 이렇게 두 갈래로 있어요. 근데 발가락은 총 다섯 개입니다.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요. 오, 여기 보면은 탈피 껍질이 막 있죠. 근데 얘들이 몸을 부비적 하면서 탈피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카멜레온이 색상이 계속 바뀌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은요 색소세포가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하면은 그것들이 수축하고 커지고 세포들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눈에 보이는 건데요. 자, 우리 사람은 피부가 이제 색소세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수축 이완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색깔이 똑같은 겁니다. 사육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카멜레온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기르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유리 사육장을 해주고 이런 전구를 하나 켜주면 되는데 이 전구는 태양빛이 나오는 바로 UVB 등이고요. 얘네들은 바로 유목성이고 교목성이기 때문에 이런 정글바인이나 이런 유목, 이런 대나무들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좋고요. 지금은 생물을 제가 빼서 그런데 식물을 이렇게 울창하게 크게 넣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카멜레온은 먹이를 귀뚜라미나 밀웜을 이렇게 잘 먹는데요, 물을 섭취를 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얘네는 고인물을 먹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퍼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쪼로로로 해가지고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드로퍼인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물이 이렇게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 밸브를 쪼으면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멜레온은 드로퍼를 설치해서 물을 준다, 먹이는 밀웜이나 귀뚜라미를 챙겨준다, 그리고 자연빛을 쬐게 해준다, 유목이나 정글바인으로 사육장을 꾸며준다, 그리고 사람이랑 친하게 놀 수 있게 가끔씩 이렇게 놀아준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펜서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29도 이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카멜레온은 키우면서 재미가 있고요. 보통 난태생 또는 알로 낳는 거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사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베일드 카멜레온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밀웜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슈퍼 밀웜을 준비했는데 한번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온다. 자, 오, 혓바닥. 야하, 와. 여러분, 두 마리를 먹었어요. 보셨죠? 와, 먹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멜레온 밥을 매일매일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먹이 그릇을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먹여도 되고요. 오, 너무 욕심 부린다.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컷한테도 먹여야 되는데 좀 놔둬봐. 야, 좀 놔둬봐. 몸 생겨가지고 수컷한테도 한번 챙겨줘 볼게요. 얘는 맨날 탈주 본능이 있어가지고 맨날 먹이가 있어도 제 손에 올라오고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친구는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카멜레온 사육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